이제 어김없이 돌아오는 삼재. 그렇죠. 이제 동지만 지나면 이제 내년 운수가 들어서는 거니까 동지는 12월 22일 무당 2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헷갈립니다. 자, 동지가 12월 22일이에요. 이제 양력으로 12월 22일인데 그 동지가 지나게 되면 동지는 옛날에 절기상 내년으로 봅니다. 절기상 우리나라는 24절기가 있거든요. 24절기상 동지는 내년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동지 팥죽 먹고 한 살 먹는다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이제 내년 운수가 들어오게 되면 동지가 지나면서 내년 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신수도 보고 홍행맞이 접수도 하고 삼재풀이 접수도 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재풀이 접수하러 오세요. 자, 이제 삼재가 이제 원숭이띠, 쥐띠, 용띠죠. 원숭이띠, 용띠, 쥐띠. 삼재는 뭐든지 삼재라서 악하진 거 모든 게 다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삼재도 있는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삼재도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냐면은 복삼재라서 삼재 때 결혼도 하고 이제 집도 사고 좋은 삼재도 있습니다. 복삼재라고 해서. 하지만 삼재 때는 정말 몸도 조심하기도 해야 되고 건강, 그 다음에 사람과 구설, 금전 이런 것도 소소하게나마 삼재 때는 좀 들어와요. 그래서 삼재풀이는 될 수 있으면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정말 악삼재가 들어서 정말 크게 명꼬비를 넘겨야 되고 정말 재산을 큰 재산을 탕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런 악삼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 단독적으로 개인으로 푸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평범한 삼재라든지 그렇게 좀 이제 조금 묻어가는 삼재가 있다 그러면 그걸 좀 벗어내기 위해서 삼재풀이는 개인 이렇게 접수를 해서 사람들과 우르르 몰려서 화합을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신의 집에서 삼재풀이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개인 축원이 다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단골들 위주로 많이 받아요. 단골도 원체 저도 이제 오래된 단골들이 많이 있으니까 단골들 위주로 받는데 삼재풀이를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재 때는 천 없어도 구설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사고수가 있거나 금전의 손실이 있거나 이런 게 수소하게나 들어와요. 그러니까 편하게 지나가라고. 삼재이긴 하지만 그렇게 악하지 않고 조금 편안하게 잘 넘길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재 푸는 방법은 각각 만신들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당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개인 인당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이 다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삼재풀이는 꼭 하고 지나가세요, 여러분. 뭐 평범하고 아 모르겠어요, 별 모르겠어요,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도 삼재는 삼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삼재풀이는 꼭 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